울산 지역에 때이른 폭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자체 대응이 분주해졌습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미리 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에 새롭게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푹푹 찌는 한낮인데도 정류장 안은 서늘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냉방 장치를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냉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울산 주요 지역에 올해 두 곳 더 설치됐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위를 식힐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좀 크니까. 그때는 응당 더워도 뭐 그거는 각오를 하고 하는데 지금 시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와 참 잘해놨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행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일찌감치 펼쳤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을 위주로 그늘막을 지난해보다 24곳 더 세웠습니다. 예상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서 지자체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취약계층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이 하루하루 뭐 안부 전화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취약계층이 뭐 특별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책도 준비됩니다.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 태화강 국가정원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그늘이 거의 없어 폭염에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곳처럼 폭염에 취약한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양산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한편 빨리 찾아온 더위를 도심에서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도 평소보다 일찍 개장합니다. 중구는 지난해보다 3주 넘게 빠른 이달 22일에 소규모 물놀이장부터 문을 열고 남구와 울주군도 이번 달부터 주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